자, 내일장에서 우리가 시초가로 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것인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 대표님부터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엔터업계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하이브죠. 하이브는 신사업을 또 시작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BTS가 대표하는 기업인 셀럽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BTS가 소속돼 있는 빅히트 뮤직의 영업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370억인데 전체적으로 하이브가 매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1903억 대비 무려 66%, 3분의 2 이상이 BTS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더 훨씬 많겠죠. 여기서 중요할 점이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4~5년 전부터 BTS의 멤버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군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연장자, 이 셀럽한테 연장자라고 하니까 아이돌한테 연장자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진인데요. 진이 1992년생입니다. 올해로 만 30세가 되는데 우리의 병역법상 30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 동안 매년 한두 명씩 빠지게 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줄겠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하이브는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 게임, 두 번째 NFT, 세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모션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 지분을 100% 인수를 하고 회사 자체 내에 하이브 IM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70명 내지 80명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기에다가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2대 주주가 넷마블인데요. 넷마블이 BTS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얼마 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모션, BTS의 캐릭터를 사용을 해서 바로 움직이는 그런 게임인 리듬 하이브를 만들었는데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런칭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관련 있는 신규 런칭을 하면서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팬들이 전 세계 한 1억 명 이상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겠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나무와 함께 미국 현지 법인에서 NFT 관련 합작 법인을 또 설립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도 그렇고 NFT 합작 법인도 국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다 만들고 있는데 이 이유는 당연히 1등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현지 법인에 있는 이타카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글로벌 1위 기업을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BTS까지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게임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진출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팬이 1억 명 이상 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특히 게임과 메타버스 ETF, NFT는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내일 시초가 공략은 아니고 매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구름대가 분홍색 구름대를 떨어지면 26만 원까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까지 공략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26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작년 11월 17일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40만 원 올라오면 절반 정도 줄이고 중장기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살펴주셨네요. 6월 10일에 또 BTS 컴백한다고 하죠. 함께 하시고요. 하이브 시초가가 아니라 26만 원 선으로 일단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반도체 실적이 최근에 좋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 DNF를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자, DNF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화학 기상 증착 그리고 원자층 증착 공정을 통해서 이 기판 위의 방막이나 그리고 금속 배선을 형성시키는 기초 소재입니다. 이 기초 소재는 한 50가지가 되는데 이 DNF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알루미늄 전구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지금도 상당히 끈끈한 연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상당히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도 자본 총계 대비 한 3배에서 6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두 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총계 1438억 대비 시가총액 2471억으로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두 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성장성 대비 상대적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반도체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 8%나 급등력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선택을 했을 때보다 더 상승력이 나오면서 현재 우리가 단기 목표가를 제가 이제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렸는데 거의 지금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22,000원 단기 목표 가격을 돌파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존재할 것 같고 혹여 25,000원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중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24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대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네요. 오늘 외국인 대량 순매수세와 기관 쌍끌이 매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세요. GNF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